할렐루야. 5월 24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는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중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전한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여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탄한 신화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또 감사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선한 일을 하면 더 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새로워진 모습이나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또 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청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없는 자 왜 구속